안녕하세요. 은퇴 후 쌍둥아빠입니다. 아직 무료인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한 번만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격려의 힘으로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같이 걷기도 보 카페에서 구리시 동근릉을 방문, 역사 탐방과 함께 숲길을 걸었습니다. 금일 초록으로 뒤덮인 동근릉 숲길 6.4km와 집에서 출발 귀가시까지 보행보수는 18,050보를 걸었습니다. 영상의 배경음악은 KBS 악단장을 역이 마신 김인배님께서 작곡, 석양을 제 하모니카 연주로 넣어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이해 부탁드리며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동근릉은 사적 193호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동근릉은 도성 동쪽에 있는 아홉 개의 능이라는 뜻이며 조선릉 전체의 20%에 해당되는 최대 왕릉군입니다. 1408년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을 시작으로 1904년 헌종의 계비 효정 왕후가 묻히기까지 약 500년에 걸쳐 조성된 국위의 능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동근릉이란 이름이 실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고종 때이고 이전은 선조, 현종, 정조, 순조 실록에는 지금의 동근릉 지역을 뜻하는 동도라는 지명으로 불려져 있었습니다. 1855년 순흥을 조성하면서 동근릉이 되었습니다. 건원릉, 헌릉, 몽릉, 휘릉, 숭릉, 해릉, 원릉, 경릉, 순흥이 있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보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